여수여행을 갈 겁니다. 이렇게 옷은 입어줬고요. 원래 겉옷은 다른 거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날씨가 추울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거든요, 눈 오더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고 겉옷을 사진 찍을 때만 벗어주려고요. 롱패딩 입어야지, 안 그러면 얼어 죽겠어요. 그리고 이 양말은 폴로 건데 이번에 사둔 거를 오늘 딱 첫 게시를 해줬어요. 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어그 부츠를 신을 겁니다. 어그 샌들. 이렇게 폴로 핑크 문양이랑 같이 나오는 게 예뻐요. 이렇게 신어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고 나가볼게요.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떠 있어.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주롱박 갈 거예요. 캐리어 끌고 갑니다. 여기 그냥 갓길 주차를 많이 해놓네요. 서대회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친께도 있고 완전 조그만한 생선도 있어요. 초고추장, 갓김치까지, 계란이 빠졌네. 저건 뭐야? 미역이야? 아구찜도 나왔습니다. 열심히 파헤친 흔적. 아구찜 진짜 오랜만이다. 저희의 숙소. 저 여기도 묵어봤었는데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저거. 먼저 숙소 가기 전에 아쿠아플라넷 들리려고요. 와, 바람이 너무 심해. 빨리 들어가야겠습니다. 와, 여기서 놀다가 오, 진짜 빨라. 쇼맨십이야? 찍어야겠다 얘랑. 대박. 오 대박. 와 진짜 예뻐. 빛이 이렇게 딱 비치니까 더 예뻐. 콧구멍이 진짜 커. 진짜. 이거 할래. 아빠 손이 그렇게 많나 봐. 와 진짜 뭐 많이 먹고 있어.
저거 예쁘다. 이렇게 사서 아직 체크인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보려고요.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데? 바다도 보이고 좋습니다. 아, 칼도 주고 이거 집게도 주네. 집게 하나 더 주시지. 아, 더 줬구나. 많이 주셨네. 센스 만점. 아, 이렇게 되어 있는 애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뭘까?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611호. 여기다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깔끔한데? 여기 화장실, 샤워실은, 약간 저희 집이랑 비슷하고요. 이렇게 드라이기도 있고, 수건도 나름 넉넉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옷 넣는 곳인가 봐요. 옷 넣는 곳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냉장고랑 옷 넣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 넓은 것 같아요. 침대가 조금 좁긴 한데, TV도 여기 이렇게 있고, 화장대도 있고, 나름 갖춰질 건 갖춰졌다. 거기다가 소녹한 뷰. 제가 유탑일 때는 이 베네치아 뷰였거든요. 근데 이제 베네치아인가? 여기는 이제 소녹한 뷰네요. 너무 웃기다. 와, 여기 그래도 나름 정원도 있고 한가 봐요. 여기는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그래도 오션 뷰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아직도 안 녹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 맛있겠다. 지금까지 조금 작고요. 이제 나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옷을 갈아입어줬어요. 여유롭게 이제 걸어서 먹으러 가는 중. 요 다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저 다리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 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랑 비슷한 코스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멜등대. 여기서 사진 찍으면은 빨간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요 영상에서는 빨간색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케이블카까지. 저번에 케이블카 타서 이번에는 따로 안 타려고요. 짠! 돌문화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먹어야 되는데. 잘 구워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 수제 맥주 되게 귀엽다. 살아있어요. 와, 전복 진짜 살아있어. 밥을 볶아 먹습니다, 이제. 지금 치즈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엄마 케이블카 뭐라고? 보는 게 더 예쁘다고?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게 케이블카예요. 근데 뭔가 진짜 크리스탈 안 탔으면 더 만족했을 듯. 크리스탈은 낮에 타세요. 제발. 케이블카. 이렇게 원래 반짝반짝 빛도 났었나? 우리는 못 눈치챘지. 짠. 수제버거. 양파 제외로 시켰습니다. 여기가 딱. 미슨슨버거로 구매했어요. 아, 근데 아직도 저 딸기모찌집은 줄 서 있어요. 아쿠아 플랜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먹는 게 더 나을 듯. 사람이 진짜 많아요.
원래 아까 낮에는 여수당도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딸기무침만 엄청 많네요. 원래 이렇게 유명했었나봐. 먹어봤는데 엄마 딸기무침은 어땠어? 맛있었어요. 아니 너무 그냥 획일화된 단 말고 뭐가 제일 맛있었어? 세 개 먹어봤거든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요. 크림치즈 일반 아이스크림 다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 저는 크림치즈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먹습니다. 그 호텔 앞에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먹어볼 거예요. 먹어봅시다. 약간 옛날 버거 같은 느낌이야. 그치? 수제버거 다 먹고 심심해서 다시 모찌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샤인머스켓이에요. 먹어봅시다. 초코. 파신 것 같은데? 응? 초코 아니야? 파. 먹어보면 알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엄마. 헐, 초코인 줄. 나 초코인 줄 알았네, 지금까지. 팥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녹차인가 봐요. 엄마 한 입 냠냠 해보세요. 녹차? 이제 벌써 다 먹었어요. 원래 내일까지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동도로 갑니다. 원래 아침을 먹고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엄마가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이렇게 우동도로 먼저 가요. 캐리어는 들고 가서 물품 무관함 있어서 거기 맡기려고요. 오늘의 데일리로 가디건에 바지에 신발은 어제랑 똑같은 거고요. 모자 썼어요. 다 붙죠. 이거 과제. 저번에 살짝 보고 갔는데 또 오고 싶다 그래서 갑니다. 아직 많이 안 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수 우동도 볼 때도 안 피어 있었는데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서 대신에 좀 다리 아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여기는 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면서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계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리막길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엄마 넘어졌어요. 계단 못 보고 계속 동백꽃 보고 가다가.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데는 엄청 많이 폈어요. 이거 이쁘다. 피고 있어요. 위에 해가 많이 비치는 데는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많이 폈어요. 딱 봐도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야. 근데 그치? 그래서 진짜 이 나무는 너무 예쁩니다. 이제 짠. 이제 캐리어 끌고 이순신 광장 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저녁에 봤던 거랑 또 다른 느낌. 엄마 거 자색 고구마 그리고 이거 삼서치 시그니처 아이스랑 그리고 삼서치 디저트예요. 진짜 밖에서 먹어도 될 것 같은 날씨긴 한데 그래도 추울 수 있으니까. 진짜 근데 물 반짝반짝 거리는 게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서 오래 있을 겁니다.
써주세요. 맛있겠다.